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강원 뉴스입니다. 강릉시 안인의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대가로 강릉시에 지원되는 기금은 모두 1,500억 원이 넘습니다. 기금 일부는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에 쓰이는데 1,000억 원이 넘는 돈은 아직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규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정률 50%를 넘어선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입니다. 전력 기반 시설이지만 기피 시설이기도 해 화력발전소 건설 대가로 정부와 발전사가 1,564억 원을 강릉시에 지원합니다. 발전사 측이 지원한 560억 원은 발전소 주변 주민 지원에 집중 투입됩니다. 강릉시는 강릉 남북권 노인종합복지관 신설과 7번 국도와 안인 삼거리를 잇는 왕복 4차선 도로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최대 이제 인접되어 있는 이 지역은 강동면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떤 그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을 발굴해서. 하지만 강릉시가 활용할 수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지원기금 1,004억 원은 아직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전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사업 방향은 잡았지만 특정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사업 발굴에 소극적입니다. 이 때문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정기요금 감면이라든가 아이들을 위한 뭐 복지라든가 이런 다양한 서비스도 충분히 고려하는 그 확장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인 화력발전소가 2023년 3월 예정대로 준공하면 최소 30년 동안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 기간 석탄 화력발전으로 인한 다양한 피해와 부작용도 불가피합니다. 강릉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을 찾기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